갈래? 다 놀았어. 가자 이제. No, God, please, no. 많이 놀라셨죠, 여러분? 오늘은 여름나기 헤어컷을 알려드릴까 해요. 혹시 저번 영상을 보셨다면 부의 특이한 미용을 보시고 궁금증이 생겼을 거예요. 여기, 여기, 그리고 또 여기. 이중털인 강아지 여름나기요. 피카보 미용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. 원래 사모예드가 털이 꽉 차있는 종류라서 더위를 많이 타는데, 여기 보시면 속안이 이렇게 보이잖아요. 속안에 있는 털들을 잘 골라서 뗐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게 이렇게 살, 핑크색 살들이 잘 보인답니다. 이렇게 핑크색이 안 보이는 곳들도 있을 거예요. 골고루 털을 잘 골라냈나 봐요. 다행히도. 그래서 이번 여름은 좀 덜 덥겠네요. 이제 여기는 아직 아무리 이렇게 봐도 핑크색이 잘 안 보여요. 왜냐하면 여기 털들은 아직 제가 쏟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이 상태로 있었으면 정말 더웠겠죠? 공기가 잘 통하게 해놓으면 여름도 잘 보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로 하는 거는, 오늘 이렇게 제가 두 배를 다 밀어놔가지고 이 더위를 피나는 거 아니에요? 조금입니다. 이렇게 다 밀어놔가지고 좀 더위를 부 털이 곱슬이라서 이 털이 다 말랐을 때는 엄청 커진답니다. 사실은 뭐 털이 많다기보다는 곱슬이가 더 많아 보입니다. 귀가 엄청 커졌어. 귀 엄청 핑크 색깔을 넣었어. 디깅하고 그랬잖아요? 고속도로. 고속도로 이렇게 뚫어놨어요. 또 양옆에서 봤을 때는 이게 털이 있어 보이거든요? 왜 여기만 뚫어놨냐면 이 털들이 너무 빼곡히 있어가지고 좀 쉽게 편하게 좀 해놓는 거예요. 이렇게 발톱이랑 다리에 있는 털들도 다 밀었어요. 이 뒷발도 다 밀어줬어요. 그다음에 발 뒤꿈치까지 다 씻어가지고 씻고 나와가지고 기분 좋은 거예요. 이거 깨끗하면서 조금 말리면서 지루하겠다.